정말 세상에는 또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. 스스로를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. 특히 형규랑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. 여기 와서 나온이랑은 그런 서로 쌓여있던 것들을 풀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어요. 킹거 잘 먹어? 응. 와, 근데 여기서 이렇게 셋이 앉아있을 수 있는 게 말이 돼? 말도 안 된다. 너네라서 가능한 거야. 그건 그래. 난 절대 못하지. 고민. 아, 너무 고민. 여자 먼저 줄 거야. 아, 미안해. 그래도 나 먼저 주라. 먼저 줘. 아, 여자 먼저 줄게. 미안해. 와, 진짜 일생일 때 고민이었다. 아. 잠깐만. 전 여친과 향 쌉냐? 누가 더 예뻐?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예뻐? 야, 언니가 누나. 아, 너무 좋겠다. 좋아요. 아, 너무 좋아. 아니 왜 속삭이면서 얘기해? 예뻐서. 아, 난 너무 설레요. 아, 사귀고 싶다. 너무 또 여기 우리 지금 이어폰 이렇게 듣고 너무 자세하게 들리잖아. 아, 근데 혜연이가 되고 싶다. 뭘 봐? 아. 예뻐서. 예뻐서. 뭘 봐? 예뻐서. 그렇게 예쁘다게 예쁘긴 하지. 예뻐서 보는 거. 웃는 게 예뻐. 안 웃는 거는? 원래 예쁘지. 웃는 거는? 예뻐. 이건? 다 예뻐. 저는 연애를 할 때 가장 나다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나 생각해요, 혼자서. 그래서 이제 누나가 그랬던 게 마음이 아팠던 거고, 누나는 밝은 사람인데 여기서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. 혜연 누나도 저를 저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진짜 제주 와서는 진짜 형규가 선물 같은 사람이었어요. 형규라는 선물을 받아서 일주일이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.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. 네. Friday.